Thank you.
진짜 내 참 아니야? 그럴지도. 왜? 그건 내 말이. 이 진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거야? 들렸어. 어? 있잖아. 그렇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 혹시 그래. 그거는 아니었어. 대체 그거야. 그럴싸해. 그게 하여튼 그런 것 같아. 아니거든. 그치만 그래. 그래도 그러면 왜? 아니야. 야. 나는 어? 아닌 것 같아. 왜 그래? 그건 어쨌든 뭐 그래. 내 참. 어? 아니? 그럴지도. 그게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그치만 그랬지. 그러면 그럴지도.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돼? 그런 것 같아. 그렇다면 있잖아. 야. 그렇다니까. 그게 뭐. 그치만 혹시 저기 그거는 아니거든. 어? 야. 뭐야 진짜? 그러니까 그럴까? 모르겠어. 그러면 그랬지. 그래. 그럴까? 모르겠어. 그랬었는데. 진짜야? 아니야? 아. 아이고. 혹시 몰라. 그럼 생각해봐.
맞지? 혹시 아니야. 나 참 글쎄. 나 참. 어? 어? 봐봐. 그랬었지. 맞지? 뭐? 왜? 그게 그래도 그래. 아니 알겠어? 아이고. 혹시 그래. 얼씨구. 그게 그래서 뭐?
응? 알아. 그런 알겠어? 그랬어. 봐봐. 그러면 왜? 뭔데? 나는 그런가? 그렇지. 그렇다니까? 저기 그게 글쎄 야 있잖아. 참 나는 아직이지. 그래도 아니라고.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그건 그런가? 그랬었지. 아니지. 생각해봐. 그럴까? 그렇다니까?
어? 채. 혹시 아니지. 그랬지. 아무래도 그렇다니까? 그럴지도. 혹시 그래? 왜? 아직이지. 그게요. 어? 사실은 아시겠어요? 그래도 도윤이 형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건 그거야. 한마디로 그게요. 혹시
그게... 어? 그거야... 대체... 사실은... 그렇다는 건... 그렇죠. 그게... 그 말은... 어쩔 수 없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래. 이럴 줄은... 너무 나갔어요. 아니야. 그렇다니까요. 글쎄.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이에요. 그랬었는데... 왜요? 그거야... 도윤이 형! 응? 네. 정말요? 그래요. 그런 편이죠. 그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괜찮아. 알겠어요. 있잖아. 네. 그리고 어? 아니요.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는 건 그 말은 아니, 그치만요. 아무래도 한마디로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다면 그러면 그래도 그럴지도 그건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그럴 거야. 어떻게 대체 두인아, 어? 아니야. 그러면 그건 어떻게 대체 어쩌면 아 그렇지. 그치만 어쩌면 아무래도 그럴까? 그런 거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건 그랬었는데 무리야. 그렇다면 그랬나?
맞아.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 그럴 거야. 그래도 그래. 그건 그거야. 글쎄. 솔직히. 그래. 아니야. 저기 알잖아. 그럴지도. 알고 있었어. 아무래도 그렇지. 알고 있었어. 그래? 그게 결국 그래서 몰랐어. 하여튼 어? 만약에 글쎄요. 어?
아무래도... 그건 그렇지만... 그렇지만... 맞아요. 그래. 그래. 아니야. 내 생각엔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나도야. 그런가요? 글쎄, 역시. 맞아. 그런가요? 그게... 결국... 그치만... 그러면 그건 분명해. 그렇다는 건 글쎄. 결국 알아. 그래. 저기... 그럼... 난...
그래. 근데 분명히 그래. 안 되겠어. 그건 난 그래서 결국 그래도 그렇지. 문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대체 아마도 그러면 결국 맞아. 아직이야. 아무래도 그렇지. 그게 그거야. 아무래도 맞아요. 아무래도 그래. 아마 아마도 난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래요. 만약에 괜찮아요? 그러고 보니 그치만
들어봐. 하마. 아니야. 분명해. 확실히 모르겠어. 네. 그럴까? 그거는 그래.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었지. 아니야. 그래. 아니었어. 어? 그러니까. 그게. 그래. 그랬지. 그치만. 그래. 어쨌든 그게 틀렸어.
네, 참. 알겠어. 아니었어. 그래도 왜? 아니야. 맞아. 아닌 것 같아. 야. 그럴지도. 그렇지. 맞지? 그건. 그래서 뭐? 몰라. 알겠냐고. 응? 대체 그렇다니까? 아이고. 그건 아니라고.
아마도... 아니지. 알겠어? 그렇다는 건... 아, 저기, 그게... 생각해봐. 아니었어. 아, 참. 아니, 맞아요. 그게요. 어? 그리고 그러면 아니죠. 알잖아. 그치만요. 응? 그 말은 그런... 그렇죠. 그래도 그치만 네. 그랬었지. 그거야. 인정해요. 그래?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서해성. 말도 안 돼요.
그래. 그래도. 그 말은 너무 나갔어요. 그랬지. 그치만요. 말도 안 돼요. 그랬었지. 그렇다니까요. 혹시 그렇죠. 뭐랄까, 내 생각은 그런 거면 그럴지도. 어쨌든 혹시 나는 맞아. 역시 그런가요? 내 생각엔
그건 그래. 난 왜일까? 아마도 분명해. 맞아요. 누나. 나야. 미친놈이 날뛰는 마당에 전화질이야? 저거 더럽게 걸리적거리네 정말. 끊고 직접 얘기할까? 야, 전화했으면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실없는 사람이었어 너? 어떤 장단에 맞출지 고민하고 있었지. 넌 괜찮냐? 애쓰승연. 맷집이 만렙이라 데미지가 없나? 그 정도는 아니야. 미안. 뚜껑이 좀 열려서. 다들 뒷골 땡기겠지. 아, 영희 언니도 걱정이야. 케어할 거면 일단 내 정신부터 잡아야겠지. 그게 맞는 순서일 거야. 그래, 네 멘탈은 자체적으로 잘 케어하고. 나라도 괜찮으면 너도 챙겨볼게. 왜 갑자기 질척거려? 우선적으로 너나 잘하세요. 좀 해봤는데, 저 S승현이란 놈 있잖아. 역시 안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 안이라뇨? 여기.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야? 조금만 자세히 얘기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혜성이란 거지. 와, 들켰네? 라고 할 줄 알았냐? 나도 지금 저 새끼 뭐 하는 놈인지 난감하거든? 이나 씨 깜짝 놀랐잖아요. 진짠 줄 알고. 넌 오인 아닌 편 좀 적당히 들어. 내 말은 쇼 관련자 같다는 소리야.
이나야,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S승현이 아니야. 규, 말 되게 쉽게 한다. 그럴만도 한가? 알고자가 공돈 타먹는 거 대단한 함도 아니지. 침묵의 한도윤 씨는 어찌 생각하시나? 에스승연이 쓴 얘기들 대충 찍어서 떠들었다기엔 걸리는 점이 있었어. 그건 본선 전까지는 혜성이를 부각시키는 편집이 많았어. 띄워줄만 하니까 그런 거지. 근데 그건 방송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 밀어준이 많이 하는 얘긴 그냥 시청자라도 할 수 있어. 그렇죠. 벌써 한 차례 휩쓸고 간 얘기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었네. 형, 괜한 소리 할 거면 적당히 넣어두지 그래? 이나만 유독 옛날 얘기가 다뤄지지 않았어. 야, 그건 방송만 봐도 다 아는 얘기거든? 같은 생각이야. 대충 찍을 수도 있는 얘기지. 오이나 자체가 수상쩍은 거지. 왜 그랬을까요? 같은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 도윤이 형이 대충 찍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 내가 걸리는데 많지... 그냥 관심 종잘한 거야? 규 장학금 얘기 난 완전 처음 듣는데. 베스타에서 다룬 적 없을걸? 맞아. 학교 다닐 때 얘기 나온 적 없어. 나 바리스타 했던 것도 마찬가지야. 베스타에서 나온 적 없어. 또 스텝솔로 가나요? 스텝이 다 구출이 됐니 말았니 하는 때예요. 지금 저런 짓거리 할 만큼 한가한 사람 없어요. 어이구야, 우리 장 FD가 또 스텝이라고 편을 드시네. 친구라도 좀 만들어놓고 편을 들면 내가 슬프진 않을 텐데. 어쩌냐? 형아 눈물 날라 그런다. 이제 막 구조돼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판국이야. 페이터로 저러고 있겠냐? 생각을 일이라도 하고 살아! 아니면 탈락자일 가능성은? 베스타 탈락자 말이야? 어느 정도는 뒷사정을 알 수도 있잖아. 떨어진 다음에 알긴 힘든 정보 같은데. 떨어졌는데 저런다고 무슨 득을 보겠어. 자기가 못 올라가면 끌어내리기라도 하려는 게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면
여기 우리들 중에 하나 어때? 개인적으로 알았던 걸 터뜨려서 아예 보내려고. 계정이 다르잖아. S 수면인데? 다른 계정 굴리는 거지. 부계정. 워치 쓰는 거 서로 확인해 본 적도 없잖아. 이나야, 잠깐. 출연자가 부계정을 쓰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건 워치 한 개뿐이잖아. 그런데 무슨 말이 하고 싶어? 1층 제대로네. 추리를 하시려면 근거를 확실히 대셔야죠, 오이나 씨. 도윤이 말대로야. 워치로는 공식 계정밖에 못 굴려. 쇼에서 준 워치, 거기 공식 계정이 귀속된 상태잖아. 우리 중에 S승연이 있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지. 기세 등등하시더니 어이가 없네 진짜. 멀티가 됐으면 내가 진작에 굴렸지. 좋아, 인정해. 워치로는 안 된다는 거. 근데 다른 기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 와, 포기를 모르시네.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좋아, 다 까보면 되잖아. 세일, 특별한 거 있나 확인해봐. 어, 네, 알겠어요. 혹시나가 역시나지. 그렇죠, 인하님. 알겠으니까 좀 꼬지 말아줄래?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을 빼먹고 있잖아? 장세일 FD님. 어민이 여기 계신 분인데 빼놓으면 서운하지. 내가 뭐? 가진 게 없는데. 그거야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메신저 백. 거기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네. 수첩 있다고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수첩 하나만 들어가기엔 너무 큰데. 너무나도 커. 자기 빠져나왔다고 아주 난사하는구나 너. 난사인지 적중인지 까보면 알겠지. 개인적인 물건이야. 왜 출연자도 아닌 사람을 잡아? 공익을 위해서인데 협조 좀 해달라고. 의심병의 아이콘 오이나님도 한 말씀 얹어주시죠. 이나씨, 그게 아깐 내 생각에 빠져서 좀 오버했어.
기분 나빴을 거야. 미안해. 에? 지금 뭐라고 하신... 까보라는 둥 물고 늘어져서 미안하다고. 당기기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아, 저기... 그래, 인정하니까 좋잖아. 워낙 드문 장면이라 좀 익숙하지가 않네. 그래,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떠드는 중이잖아. 근데 페이터의 S승현이 또 글을 딱 올렸다면? 굳이 이 난리를 안 쳐도 외부인으로 끝나는 얘기였잖아. 혜성아, 왜 그래? 소리도 정도껏 해야 개성이지. 이게 진짜... 되는 대로 말하는 거야. 신경 쓸 필요 없어. 필요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피디님 이름 달고 자꾸 개소리를 짖어대잖아! 이 새끼랑 맞다이 좀 까야겠어! 했던 건 팩트로 조져야 돼! 야! 뭐 하는 짓이야! 공연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 봐, 대답 안 하네. 이거 잠수 탔지? 이젠 사칭 따위 못해. 꺼져버리라고. 이거 괜찮은 거야? 그럼 헛소리 하는 걸 계속 두고 봐? 그치만 생방을 날려야 짜진다고. 공유수 벌써 1000이 넘었어.
야, 공식 계정이 얻어 터지는데? 난리 났네. 야, 어쩔 거야? 뭘 어째? 어차피 알려질 얘기 아니야? 검토해서 공식 발표하는 거랑 네가 깝친 게 똑같냐? 공식 계정 맞는 거 안 보여? 너 때문이잖아! 그게 대수야? 저딴 거 잘 대응하라고 돈 받는 거잖아! 나 쥐어 터질 땐 쌩까더니 대단한 의리 나셨다? 사망자 뉴스 떴어. 공식 계정에도 발표 나왔어. 방송 중단 어쩌고는 뭐야? 아, 등 떠밀려서 쓰니까 저 모양이지. 너무 성급해. 욕먹고 뉴스 떴다고 바로 간 것 같은데. 메시지 관리를 해야지. 한 번에 하나씩. 아, 저럼 어떡하냐고. 몰매 맞으니까 공식도 움직이는구만. 혜성아, 너 지금 무슨 말을. 배우신 분이 그렇게 이해가 느려서 어따 써먹어. 되게 속 편해 보인다. 됐고, 방송 중단으로 피 안 익게 한다. 무슨 뜻이겠어? 구조되면 어떻게든 이어할 여지가 있다는 거야. 넌 진짜로 진짜다. 베스타 문 닫으면 어차피 다 쫑이야. 기회잖아. 이 난장판을 내고 기회 우는 애? 웃고 자빠졌네. 그럼 울어? 공식 계정이 낸 공식 입장이야. 어쨌든 오더 받고 쓴 거라고. 그런다고 투표수가 움직일 것 같아? 아까 깝쳤을 때랑 똑같은 끝일 텐데. 와, 진짜 내 편 하나도 없네. 세일 씨, 신 PD님 없다고 너무 기고만장인데? 무대 무너졌다고 개념까지 무너지네. 신임 총괄 PD신가? 출연자 인사드려요? 말이 심하잖아. 어쩌고 싶은데? 알면서들 물어보긴. 도윤이 형은 내 상황 이해하잖아. 아니야? 어떤 이유든 이런 난장판은 안 돼. 우리 5위랑 4위야. 위기의식 공유하는 거 아니었어? 형도 꼴찌가 뭔 발악인가 싶나봐. 저 S승인인지 뭔지가 최하위 죽는다니까 쫄아서 설치는 것 같고. 그래, 좋아.
나만 또라이지? 페이터 한다고 갈구고 PD님 사칭하는 미친놈한테 나라고 하지라 넌! 그 자식 입 닥치게 하니까 또 사람 찍어누르고! 내가 그렇게 만만해? 꼴찌라고 사람 무시해? 실실거리고 다니니까 개뿔도 없어 보여? 혜성아, 진정하고 얘기를 좀 들어봐! 가까이 오지 마! 나 단독 행동을 좀 해야겠어. 내 포지션 확실하게 얘기해 줄게. 난 베스타 계속 할 거고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 베스타 무너졌다고! 여기가 아직도 무대로 보여? 계속 한대잖아. 그럼 이기면 만사 오케이잖아? 페이턴이 인기 투표니 사실 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야! 집착 좀 그만해! 다 따라오지 마! 내 얘기 혼자 듣고 싶을 테니까. 혼자면 위험해! 저대로 두면 냅둬요. 아까 복도 봤잖아. 잘못하면 신경 끄면 알아서 기어나올 텐데 관심 주면 더 날뛰어요. 기억이 말이 맞아. 무대 뒤가 위험해 보여서 돌아온 거잖아. 텀을 둬야 쟤도 뚜껑 열린 거 닫죠. 지 혼자 이 악물고 덤비기는 뭐가 바뀐다고? 뭘 안다고? 지금은 놔두죠. 어떤 말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도윤아, 그치만! 아예 내버려 두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잠시 동안만요. 아까 눈 봤어? 완전 핑 돌았던데. 더 나갔으면 가만 안 뒀어요. 정말 괜찮을까? 오래 둘 수는 없어. 여차하면 뛰어가야지. 갈 만한 데는 대기실 아니면 화장실이겠지. 흥분을 가라앉혀야 할 텐데. 워치 가진 분들 메신저랑 페이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서혜성이 뭐라고 해놓은 건 없어요? 혜성이야? 네, 메시지가 왔어요. 양반은 못 되는 놈이네. 뭐라고 그래? 둘이서만 얘기 좀 하자는데? 무슨 꿍꿍이로? 무기가 있다는 둥 그랬는데?
별 대단하지도 않은 걸로 정신 승리하는 거겠죠. 가볼 거지? 네, 여기서 쉬고 계세요. 언니는 내가 챙길게. 그나저나 왜 혼자 오래? 불안하겠으리. 메신저로 다 얘기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별일 아닐 거야. 괜찮겠지? 혼자 흥분해서 설레발 치다 사고라도 내면. 혼자 오랬지만 같이 갈까? 아까 상태 그대로면 위험할지도. 괜찮아, 갔다 올게. 지금은 좀 진정했을지도 몰라. 어떻게든 달래는 쪽으로 부탁해. 혜성이가 제 말은 그럭저럭 듣는 편이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얘기해 볼게요. 상황 보고 나서 꼭 알려줘. 걱정하지 마. 혜성아! 잠갔어. 나야! 말한 대로 왔어! 혼자 왔어? 그래, 네가 시킨 대로. 들어와. 형, 내 얘기 듣고 있어? 사퇴하라고. 따로 불러서 하려는 얘기가. 이같이 뭐겠어? 공식 계정 봤지? 구조되고도 베스타 이어지는 거면 난 남아야 돼. 지금 투표 쓰면 내 자리 날라가. 그러니까 형이 좀 사퇴해줘, 어? 페이터로 쓰든 장세일이한테 전화하라고 하든 핑계는 뭘로 대도 괜찮으니까. 그래, 걔 핑계대면 되겠다. 페이터의 그 미친놈 S승현, 걔한테 휘둘리기 싫어서 자진 사퇴한다고 해. 타임라인 꼴 봐봐. 그 새끼가 꼴찌를 죽이니 많이 했잖아. 지금 개판 5분 전이야. 누구 하나 사퇴한다고 크게 뭐라 할 놈도 없어. 형, 베스타에 큰 욕심 없다 아니었어? 선비인 척 고고하게 굴어본 것뿐이야? 그럼 나도 생각이 있어. 어떤 생각? 폭로할 거야. 형, 정말로 배신자가 맞다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내 얘기를 진지하게 들을 마음이 생겨?
바로 처져가지고서는. 형은 뭐 나도 아닌 거 알아. 아, 그럼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했어? 이렇게 혼자 가버리는 건 뭐고? 아우, 한수 접으니까 바로 쏴대네. 혜성아, 무대로 돌아가자. 안 돼. 끝장 보고 나갈 거야. 싸움이라도 하게? 말이 돼? 내가 쳐맞지. 형 먼저 부른 건 제일 만만해서 그랬어. 그러냐? 얼굴 보니까 역시 어렵네. 블러핑 치는 것도 쉽지 않아. 무기가 어쩌고 한 거 역시 블러핑이었어? 아니거든? 진짜 있어, 무기! 뻥 아냐! 형 거가 없어서 그렇지. 바로 거기까지 들어가긴 좀 치사하다 싶었어. 이제 블러핑 집어치우고 건더기 있는 사람한테 쇼부 봐야겠어. 혜성아, 나랑 얘기 좀 해.